자신의 삶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임신한 여고생과 한물간 여가수, 이 둘이 영혼이 바뀌게 되는데요. 영혼을 다시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 뱃속의 아기까지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여자와 아이가 없었으면 하는 여자, 이들이 영혼이 바뀐다면 아이를 지켜낼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리고 엄마, 아빠, 아들, 딸 이렇게 그냥 남들이 다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의 형태는 꼭 아니더라도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또 다시 이들이 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했었어요.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. 나 정사람이에요. 나이 42세, 왕년에 잘 나갔으나 지금은 눈이만 연예인. 자, 돌아왔어! 이번 마음투마 프로젝트, 우리 프로젝트의 각자 역할을 소개한다. 무거운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또 한참 웃고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남는 이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좀 명랑 만화같이 웹툰처럼 웹툰 이렇게 스크롤하면 빨리빨리 슥슥 올라가는 것처럼 장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빠른 호흡으로 슥슥 이렇게 즐기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판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판타지도 있지만 약간 되게 웃긴 판타지거든요. 그래서 웃긴 그런 장면들을 잘 살려보려고 재미있게 만들자가 제일 중요한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빨리요! 빨리요! 일단 빨리요! 빠라바라바라밤 정사람 같이 가! 가만히! 죽여버린다! 판타지로 이렇게 나오는 도라도라랑 이제 도라스라고 사랑하리 이 여자 둘 주인공의 음악이 조금 분리가 되는데요. 어쨌든 이 재미있게 흘러가는 속에서 약간 쉬운 음악이었으면 좋겠다. 약간 되게 막 바라바라바라밤 이런 오토바이 소리나 이오삐오 이런 거를 노래로 하거든요. 그래서 쉬운 우리 생활 속의 음들을 좀 찾아보려고. 그리고 또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막 나왔던 음들을 패러디한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색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살면서 겪는 힘든 일들이 누구에나 다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험 같은 거라서 우리가 조금만 서로를 도와주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서로 행복하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. 관객들이 보고 나가면서 조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